저는 40대 중반이고 직장인입니다. 소방설비 전기기사에 도전한 계기는 소방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안전이라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필기와 실기 시험이 늦게 치러졌는데 단한 번에 합격을 하게 되어서 기쁘고 운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소방설비 기술사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2020년도 1회 실기 시험의 경우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담답형 문제, 빈칸 채워넣기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서 서술형 대비 시험을 풀기에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로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어려운 문제는 Y델타 시퀀스 회로를 그리는 문제였습니다. 자격증 시험의 경우에 과목별로 외워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혼자서 공부했다면 암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교수님의 경우에 개념도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시고, 더불어 암기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오랫동안 잊어버리지 않고 시험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연기된 탓에 강의 동영상을 거의 다 들었습니다. 우선 개념부터 알아야 재밌기도 하고 꾸준히 오랫동안 공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공부할 시간이 정말 없더라도 30분 정도는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별도로 노트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책의 빈 곳에 필기를 하고 또 교수님의 설명이 있는 부분은 포스트잇을 활용하여서 필기 후에 책에 붙여서 별도로 노트를 만드는 시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김상현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이 정말 궁합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첫째로 정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떠한 내용을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중요한 내용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외워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저는 저만의 방식이 아닌 김상현 교수님 방식 그대로 외워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라서 하루에 장시간을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직장인의 경우라면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합격하시려면 여유 있게 6개월 정도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설비 필기 경우 총 4과목이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소방법규 과목이 가장 하기 싫은 과목이었습니다. 동영상 내용을 다 듣고 혼자 공부를 하는데도 너무 재미도 없고 잘 외워지지도 않아서 힘들었지만 다른 과목과는 달리 매일매일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루라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합격을 했는데 실기를 전혀 보지 않은 상태로 필기 합격 후에 실기 시험을 치면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우를 보자면, 필기 시험을 합격한 시점에 이미 실기 공부가 60% 정도는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 기간을 미리 잡아서 실기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해두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방설비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자 여러분의 건승을 바랍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